마음과 몸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한 쾌의 붓질이 이어집니다. 아주 깊은 몰입을 해야 돼요. 거기에 힘들죠. 순간 몰입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아주 정말 강렬한 그 독특한 터치가 제 그림의 본질이잖아요. 붓 하나로 얻은 간결한 선. 최행숙 작가는 일필 일획으로 강인하면서 유연한 생명력을 전합니다. 경남 고성의 작은 마을. 100년 세월을 견딘 옛 학교 건물로 작업실을 옮긴 최행숙 작가는 25차례의 개인전을 이어온 40년 관록의 전업 작가입니다. 긴 시간이 밴 천장 아래 순간의 선 하나로 완성한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. 그만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일필 회화입니다. 수상예술, 그리고 행위성, 그리고 한국 전통 수목의 서예의 기운생동, 서양물성의 동양등신이 인식된 여기서 시상해서 올라왔는데 이 끊어진 부분이 아니고 이건 힘에 대한 부분,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. 이 작품처럼 붓에 물감을 올려 작업하기도 하고 캔버스에 물감을 올린 뒤 붓질을 가하기도 하는데요. 물감이 흘러내리기 전에 일시에 에너지를 모아 긁는 한 획에는 변수가 많습니다. 눈을 달듯이 물감의 어떤 질감이 제 붓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어떤 농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돌발성도 있고 하니까. 작업실에 흩어진 물감을 정리하던 중 물감을 모으고 붓을 엮어던지듯 그린 그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. 거대한 획과 우연성이 빚어낸 생동감은 곧바로 붓선을 살리는 조형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. 붓을 한 10개 사서 이었죠, 처음에. 이어서 들어보니까 이게 탁 나왔을 때 굉장히 가슴이 요동쳤어요.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, 진짜 그걸 할 때. 여느 작업실에선 보기 힘든 긴 붓도 직접 연결한 건데요. 뭉툭하게 다른 붓이 그간의 작업을 말해줍니다. 붓을 씻고 물감을 배합하는 과정은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. 색감은 정말 요리 조미료와 같아서 엄청 예민해요. 그리고 컬러 그림은 밀도 있게 이 재료의 믹스를 색깔을 잘 내야 돼요. 선 하나에 모든 걸 담아야 하는 만큼 최적의 색과 농도를 찾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. 드디어 숨을 집중하고 캔버스에 몸을 던지는 순간. 단 1, 2초의 찰나에 몰입하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. 에너지로부터 튕겨져 나는 돌발 상황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와 맞붙이면서 나오는, 상충되면서 나오는 그런 작용들. 블랙에 기반한 단색의 모노크롬 작업에 칼라를 더하는가 하면 바이탈리티 온 아리랑 시리즈에서 오방색으로 희망의 리듬을 불어넣습니다. 아리랑 민요가 비교적 한이고 암울하잖아요. 가거나 우리 역사들이. 근데 제 큰 붓으로 아주 이렇게 리듬을 타면 아주 희열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. 이 작품도 오방색으로 아리랑의 시리즈입니다. 150호 정도. 강한 붓터치가 살아있는 소품과 팝아트 작품 속 선은 강렬한 일필 회화의 선과 맥이 닿아 있는데요. 계산되지 않은 돌발성, 의외성이 담긴 작품에서 작가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납니다. 근데 선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걸 제외하게 되죠, 배제하고. 그러다 보니 일필만 남고 지우다 보니까. 그리고 저는 선의 생명력이에요. 강렬한 생명력. 전업 작가로 붓을 지킨 지 42년. 작가는 1년 같은 1초에 몰입합니다. 딱 숨을 몰아쉬고. 물론 이것도 한 1, 2초. 그렇게 스피드가 나가야 되니까. 제가 뭐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이기만 몰입을, 초몰입을 하는 거죠. 하나의 붓, 하나의 선.
작가의 선에는 또 어떤 생명이 담길지 다음 작업이 궁금해집니다.